그러면 저 잠깐 목좀 축이고 커피를 따르다가 바닥에 살짝 쏟아가지고 그거 닦고 시작하느라 조금 늦게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중간에 좀 당이 좀 필요해서 이거 좀한입좀 물고 얘기 좀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갈게요. 방송 몇 시간 하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계속 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11번 문제 갈게요. 자, 밑줄은 폐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폐하께 서실시한 노비 안건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이렇게 인터뷰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너무 시대차가 난다. 고려 광종시대 때 마이크가 있어요?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 포로 때가 됐거나 빚 때문에 강제로 권세가의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킨 정책. 자,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 고려 광종시대 때왜 전쟁 포로가 왜 이때까지 나오냐면요. 고려가 삼국 통일을 936년 했잖아요. 936년에 삼국을 통일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뭐냐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를 그 뭐냐 이제 왕건 그 고려 태조 왕건하고 사돈 집안이었죠.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망했고 그러고 나서 광종 때까지는 개국 공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광종은 그 태조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광종이요. 그렇게 생각보다 그 고려 태조하고 제위 기간이 그렇게 텀이 있지가 않아요. 세종하고 정종이 둘다 일찍 죽어요. 세종하고 정종이 몇년 만에 죽어버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광종 시대 때도 그런 그 후삼국 시대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전쟁 포로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풀어준 거야. 그래서 광종 12목 설치 성종이고요. 신돈 등용 전민 변정도감 국민왕이고 그 다음에 해동동부 발행은 숙종이고 흑창 설치는 의창하고 상평창은 성종이거든요. 근데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쓴거 광종. 근데 광종은요, 사실 이 독자적인 연호를 쓴 적은 몇년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그 후삼국 시대 때는 후삼국 시대는 중국이 5대 10국 시대였어요. 5대 10국 시대였고 이제 고려 광종 때도 5대 10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 건데 그런데 이제 광종이 좀 제위를 하다가 광종이 좀 제위를 하다가 이제 그 5대 19, 중국의 그, 이제, 메인, 중심 지역이 5대였고요. 5대가 양, 당, 진, 한, 주, 이렇게 다섯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합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19국이에요. 합해서 19국인데, 그 5대 19국 시대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요. 그래서, 후주가 그 이게 10국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물론 활약들은
이제 송나라를 세우는 백전노장 조광이었네요, 활약으로.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주가 그때 강해지니까 광종은 그때 연호를 후주의 연호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제위 말기에 그때 이제 조광윤이 황제가 되니까 송나라 연호로 바꿔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12번. 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신라 왕족 출신으로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운 나왔죠. 궁예의 유산. 네. 궁예의 생애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대. 그거 있죠.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의 그 시네마틱을 패러디한 영상 있죠? 그 유튜브에서 궁예의 유산이라고 찾아보면 나와요. 그 궁예 얘기하고 그 뭐냐? 머털도사 얘기하고 왕지랑 그 얘기가 섞여서 나와요. 그 얘가 섞여서 나오는 그 패러디 동영상인데 되게 편집 잘했어. 그 거기서 프로토스의 신관 아르타니스가 궁예 역할로 나오죠. 아르타궁이 누군가?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래서 회차별 방송 내용을 3회밖에 안 됐네요, 다큐멘터리라. 1회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우다. 2회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우다. 3회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을 천도하다. 아니다. 여기까지가 3회면 3회로 끝날 리가 없는데. 철원으로 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회. 4회. 관심법에 빠지다. 관심법. 응? 옷만 입었네요. 나는 짐은 미륵이다.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그 다음에 5회.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다. 6회. 왕후를 죽이다. 그리고 왕건의 쿠데타. 자, 그래서 이제 12회. 네, 12번. 궁예. 궁예가 광평성 등 정치기구는 있기는 했어요. 정치기구가 있기는 했어요. 나름 정치 시스템은 있었어. 물론 궁예가 혼자 다 했다기보다는 측사들이 있었겠죠. 신하들이 있었겠죠. 청해진 서치는 장보고고,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한 거는 고려 태조고요.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경의왕을 죽게 한 거는 백제 견원이고요. 그리고 후당 5월의 사실을 파견한 거 역시 견원의 백제. 자, 1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진이 이미 그 소굴을 1차 보복하고자 맹세하며. 자, 이거 고려사 기록이에요. 아, 네, 금성출판사님 안녕하세요. 땅을 돌려달라는 걸 비밀로 추장들이 해마다 와서 다퉜다. 자,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은 그 이후 시점의 얘기예요.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근데 개척한 땅이 크고 넓어서 구성 사이의 거리가 아득히 멀고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서 적들이 여러 차례 매복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을 노략질했다. 이때 이르러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여 끝내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줬으며 전쟁에 쓰이는 도구와 군량을 내지로 옮기고 그 성에서 철수했다. 내지, 천리장성 안쪽으로 철수했다는 거죠. 고려 예정 때예요. 그러니까 귀주에서 왜적을 격퇴한 건그 앞시대고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거는 그 앞에고 이자겸이 금의 사대요구 수용을 주장한 게그 다음이죠. 그 고려 인종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예종시대 때 이제 고려하고 금나라는 형제지간이 돼요. 근데 이제 고려 인종 때요, 금나라가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으로 북송을 멸망시켜버려요. 그 이후 인종시대 때부터는 금나라하고 군신관계가 돼요. 당국대 목표요.
아, 저는 오늘 이거 제가 풀어보면서 분석하는 거라서 오늘 제한 시간보다 좀더 길게 가는 거고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 지금 13번 문제 가고 있어요. 그,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 이 13번 문제 5번 선택지는요, 고구려 천리장성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비사성부터 북쪽 부여성까지. 그러니까 국경을 싹다 감싼 게 아니고 그 서쪽만 싹 쌓은 게 고구려 천리장성인데, 고구려 천리장성은요 고려의 천리장성, 중국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그냥 길게 장성을 쌓은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고구려 천리장성은요 그 고구려의 그 국경 지역에요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동반도 아주 서쪽 끝에 그 바닷 서쪽 이 삼각형 그 끝쪽에 있는 게 비사성이고, 거기부터 그 가는 길마다 성들을 계속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성 줄기들이 주로 그 산줄기들을 중심으로 산성이 많아요. 산성이 많아서 그 뭐냐 천리장성 그거를 그 뭐냐 요쪽 동네, 요쪽 동네, 성과 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방위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런 천리장성, 그래서 천리장성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성벽으로 다 연결돼 있진 않아요. 다만,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요동성. 요동성은 평지에 있어요. 안시성은 산에 있는데, 요동성은 평지에 있고, 그, 요동성은 평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성, 그 신성이 그 근처. 신성은 약간 좀그 약간 신성한 그런 성에 있고, 이제 고구려의 도읍은 원래 평양성인데 이제 북평양성이라고 있어요. 이 북평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전시가 되면요, 요동반도의 성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고구려의 태왕이 전투를 지휘를 해요. 전쟁을. 그렇다고 해요. 자, 넘어갈게요. 14번. 밑줄은 정책의 내용. 최충의 구제학당. 사학 12도. 관악이 많이 위축됐죠. 최충은 고려 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죽을 때까지 문화시중을 했었는데, 문화시중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제학당을 열게 되죠. 일종의 사립학교를 열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충은 그 과거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이에요. 지공거라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지공거라는 그, 그러니까 그 이제 뭐냐 국자가 고려의 일종의 서울대학교 같은 국립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그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었거든요. 그 국자감이 있었는데 그 국자감에서 교사들도 있었고, 그 교사들 중에서 한명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려시대 때 유명한 학자들, 물론 관료들이에요. 이들이 지공거를 역임을 해요. 지공고, 과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지공거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립학교를 세운 거야. 근데 이제 정책을 마련을 하죠. 그래서 전문 강자인 칠제가 이때 개설이 돼요. 그 국자감은 성종 때 세워졌는데, 그 고려 문종 때는 낙제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숙종, 예종 그 시대 때그 국자감이 개혁이 돼요. 자, 15번.
15번은 이제 팔관의 불교 행사예요. 불교 행사. 저는 이제 성당에 안 다녔다 보니까, 성당에 다녔다 보니까, 이제 역사 작가 중에 한 분으로 이제 그 조민기 작가님이 있어요. 조민기 작가님인데, 그 배우 조민기 씨 아니에요. 그 자살한 배우 조민기 씨. 자살한 배우 조민기 씨 말고, 그분은 여자 작가세요. 참고로, 지금 이제, 애 키우고 계시는데, 어쨌든 조선 임금 잔혹사하고 조선의 이인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선 역사 위주로 책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안 사이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11월 8관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모든 관료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다. 그 다음 날 대회에서 술과 음식을 또 하사한다. 진짜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어요. 국교였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그냥 불교 관련 행사면 그냥 국가의 축제였던 거야. 고려시대에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례가 된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 정답 2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생겨나요. 그래서 경시서가 생겨나고요.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 재배는 조선시대 후기예요. 고구마하고 그 감자의 그 뿌린 그 그런 모종을 수입해 오는 거는 조선 후기 때 수입이 돼요. 그렇고, 계시무역, 후시무역 이거는 조선시대 같은데. 자, 16번.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인물에 대해 말해보자. 이거 글씨 잘 읽어야 돼요. 불일 보조국사. 이거 잘못 읽으면 불알 보조국사가 돼요. 예. 수선사결사를 제창하려 하여 불교계를 기억하려고 했어요. 수선사. 선종불교죠? 그래서, 무회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화엄 일승법 계도. 이거 화엄사상 정리한 거는 고려 문종시대 때 왕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의천대사가 있어요. 의천. 그리고 해동 천태종 개창한 게 의천이고, 근데 의천이 입적하고 나서 해동 천태종도 네, 좀 쇠퇴하게 돼요. 왕오천축국전이 신라 시대 때 해초 대사가 있었고, 정답은 5번. 자, 그리고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공주의 검령구 시종일이래요. 등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했는데, 홀랄대는 인우로, 삼가는 장순룡으로, 차올대는 차신으라고 관직을 모두 장수. 이름들이 왜 이럴까요? 첨의부에서 아뢰기를, 제국대장 공주의 검령과 관련된 좋은 땅만 찾으려. 그쵸? 검령구는 시종인의 약간 그런 용어인 것 같고, 홀랄대, 차골대, 뭐 이런 이름들, 유목민족들의 이름이에요. 제국대장 공주. 몽골 황실의 공주예요. 그리고 고려 후기의 왕들은 다그 제1왕비를 몽골의 그 공주하고, 몽골의 황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죠. 사패를 받아 조세에 납입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패를 도로 거두소서. 고려 후기죠. 고려 말기.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4번. 변발하고 후보. 몽고풍 있었어요.
그때도 변발했어요. 자, 그리고 18번.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공유사. 일연과 삼공유사라는 그 차광호 선생님의 석사 논문이 있어요. 석사 논문 때 삼공유사의 제문제. 그 논문이 있었고, 아, 그 삼공유사의 제문제 하니까 제가 그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삼공유사의 제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발표했던 그때 발표했던 사람이 뭐냐? 그때 여자 발표했던 분이 나한테 되게 좀잘 챙겨줬던 분인데, 어쨌든 뭐좀 친하게 지냈어요. 좀 친하게 지냈었어.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뭐 그랬다고 해요. 자, 18번. 그래서 기전체 형식은 삼국사기고요.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삼국유사가 아니에요. 그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고요. 사초 시성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것은 실록이고,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를 최초로 쓴게이 삼국유사예요. 근데 지금도 그 문제가 있어요. 삼국유사의 제문제라는 그 제가 다녔던 학교 선배님의 그 논문이 있지만, 선배의 논문이 있지만, 그 석사 논문이에요. 근데 이 삼국유사의 제문제, 그 무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19번, 19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 정치는 도나를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지비 한 명, 장령 두 명, 지평 두 명, 감찰 24명을 둔다. 도나여 바르게 이끌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인데, 오품이야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석영권을 할수 있어요. 보통 이거의 조선 역사면요, 조선 역사에서 인사권을 맡은 부서는 2조예요. 2조이고요. 그래서 관리들의 그런 인사권을 총관장하는 게 2조 판서의 자리예요. 2조 판서가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관리들의 그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인사권 총괄이 2조 판서고, 물론 그 재산과 관련된 인사권에 대해서는 왕이 임명을 하지만, 근데 그 이하의 자리에 그 정이품 이하 자리 추천은 2조 판서가요. 2조 판서 자체가 정이품이에요. 정이품이기 때문에 1품 자리는 뭐냐, 1품 자리는 왕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2품 자리는 2품부터는 판서가 줄수 있고, 그 다음에 2조 정랑은 정오품이에요. 정오품인데 2조 정랑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요. 아, 흘렸어. 20번 문제. 이 왕의 재위기간. 조선의 건국시도들을 찬양하고 왕조의 창업을 합류한 서사시. 나왔죠? 용비어천가. 조선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인 목조,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익조,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 탁조, 그리고 이제 부친 이자춘의 환조 까지를 그 조선왕조의 그 추존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 창업을 합리화한 것이고, 그 정인지하고 권제등에게 명하여 훈민정음을 편찬하게 했다. 그리고 정인지는요, 나중에 그 세조시대 때 재상이 돼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세조시대 때 자, 골라볼까요? 1번, 훈륜 교범인 무예 도보평 통지가 편찬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2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됐다. 동의보감은 광해군 시대 때 나왔어요. 선조시대 때부터 쓰다가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야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술한 허준은 선조시대 때그 의서를 원래 편찬을 하고 있었는데, 선조의 그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편찬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그 선조가 승하라는 바람에, 원래 그 왕이 승하면요, 그 왕의 주치인 어인은요, 그 유배형에 처해져요. 그 왕의 건강을 그 보필하지 못했다는 그 죄목으로 그 유배형에 처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보통 그때 유배를 가면요, 다음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유배형에 처하면 그 자기가 보필했던 왕의 다음 왕이 즉위할 때까지 복권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광해군은 허준을 일찍 풀어주죠. 광해군은 허준을 거의 1년도 안 돼서 풀어줘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빨리 완성이 돼요. 그 허준이 그 이제 뭐냐, 광해군의 이제 유배를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허준은 그래도 걸어갔거든요. 그 죄인, 그러니까 그 나름 그 걸어갈 수 있어가지고, 허준은 그래서 집에 가서 원고를 챙기고 간 거야. 아, 코빨개진 거예요. 원래 몸에 좀 체온이 있어서. 그리고 동국지도도 세종시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동국여지승람도 이 시대가 아니고, 농사직설이 세종시대 때 나온 책이에요. 근데 농사직설은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책인데, 이 농사직설은 훈민정음으로 편찬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책이에요. 훈민정음은요, 거의 세종의 제위 말기 때 나온 거라서요. 어쩌면 세종이 이제 다른 연구를 하면서요, 다른 연구들 다 하면서 이 문자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었고, 그거를 결국 집대성을 한게 훈민정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2부. 여기까지 2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여기서 다시 보기를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보기 좀 끊을게요.